오뚝 오뚝 오뚝이. 좋은 거 뽑았다. 부럽다. 유치해 유치해. 유치하다니 귀엽잖아. 그래서 모으는 건데 왜 나를 뺏냐고. 너 이거 하나 줄까? 어, 나 줘. 나 그거 없단 말이야. 유치하다며? 흠칫뿡이야. 흠칫뿡이야. 나 정말 빚었는데 흠칫뿡이야. 아, 알았어. 줄게 줄게. 아,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나 삐질 뻔했잖아. 아, 두 번 삐졌다가는 큰일 났다. 자, 얘들아 조용 조용. 수업한다. 네. 자, 오늘은 22쪽 할 차례죠? 산수육고. 산수육. 야, 설아야. 너 이따 끝나고 뭐해? 학원 가? 아니, 오늘 가는 날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와서 이따가 매직 믹시스로 마법 놀이 할래? 그래. 어허,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드니? 비키랑 설아, 뒤로 갈까?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 줄 거야. 읽어보자. 이름 봄 씨앗을 뿌렸다. 야, 이따 뭐 먹을래? 아, 방금 혼났는데 또 떠들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떡볶이 어때? 오, 좋지. 튀김도 시킬까? 순대 먹을래? 어, 치킨도 먹을까? 너네 자꾸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쪽지 돌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아주 그냥. 튀김 순대 좋지요? 치킨은 너무 많지?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쌤통이다 쌤통. 선생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점수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집중. 1번 문제 풀어보자. 1번 뭐라고 돼있니? 이걸로 놀래켜줘야지. 내 머리에 뭐지? 아, 뱀이다! 백설아, 너 자꾸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할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어? 점수 깎아요, 점수 깎아 선생님. 저희한테도 방해되잖아요. 여봐요. 기분이잖아. 제일 끔찍해. 얘네가 진짜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아하하, 무슨 바퀴 원으로 저래.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지?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그럼 그 달걀은 누가 낳는데? 닭. 거봐, 닭이 먼저잖아? 어쩔티비. 뭐라고? 저쩔티비.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 안골티비. 너 죽을래? 지금 화나 쭉 개킹받 쭉. 너 짜증나니까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뭔가 알겠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응, 응, 벙벙, 뿡뿡. 야, 어디가? 진짜 짜증나.
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쩔 TV로 이겼어. 캐캐캐. 와, 내년입니다. 왕왕. 와, 내가 이겼어. 캐캐캐. 뭐냐? 이겨? 뭘 이겨? 내가 드디어 박스의 누나를 무너뜨렸어. 박스인을 이겼다고? 어떻게? 어쩔 TV로 박스인 누나 이겼어? 만세! 얼, 그래. 너도 받아쳐야지. 맨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알겠어? 히히. 어쩔 TV 파워!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저쩔 TV. 이번에 수제 오뚜기 대성공해야 되는데.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어쩔놈이, 저쩔놈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받죠? 죽이고 싶죠? 뭐야? 어차피 내가 사는 건 모르죠? 나랑 같이 살잖아. 응, 안 들리죠? 짜증나. 어? 또 화났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 알죠? 이게 진짜 그만해라. 저기 가자. 네, 알겠습니다. 왜 저래 오리온. 진짜 기분 나빠. 재밌는 게 안 하네. 아니, our dream comes true. 너를 지켜줄 거야.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킹 받죠? 죽이고 싶죠? 두컴칠 댄스에 쿠쿠루 핑퐁을 부르고 있어. 아우, 저게 뭐야 또? 어쩔 TV, 저쩔 TV. 어쩔 저쩔 저쩔 저쩔.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죽이고 싶죠? 어우, 쿠쿠루 핑퐁 이게 제일 야골라. 그게 제일 야골라? 그렇다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죽이고 싶죠? 어, 꼴보기 싫어 진짜. 어, 꼴보기 싫어. 엄청 보기 싫어. 응? 어쩔 TV? 어쩔 어쩔? 야, 오리온, 너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말끝마다 어쩔 TV 이러면 어떡하니? 대화가 왜 안 돼?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어쩔 TV? 얼렐레? 야! 그 어쩔 TV 그만하라고 또 그래야겠어. 저쩔 TV? 엄마 TV 보고 있잖아. 잘 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응? 어쩔 저쩔 뿡뿡? 어쩔 저쩔 뿡뿡? 제가 진짜 한번 혼나야지 아주. 엄마, 쟤 중독됐어. 왜 저러는 거니, 쟤 진짜. 놀이터에서 박세인을 어쩔 TV로 이겼나 봐. 쟤 맨날 당하잖아. 어머머, 그거 이겼으니까 신난 거지. 세상에, 논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땡깡 부리는 거. 저걸 어떻게 고치니? 저러다 말겠지. Dream come true.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애저 TV, 오쩔놈이, 저쩔놈이. 코코로 핑퐁 지금 하나쯤 개킹 맞죠? 코코로 핑퐁 지금 하나쯤 개킹 맞죠? 오쩔놈이, 저쩔놈이. 오리온, 좀 위험한데. 지금 중독 단계인 것 같은데. 어쩔 저쩔 안무를 안 보면 저래. 어쩔 저쩔 안무 안 보. 안 되겠다. 귀여비기. 어쩔 어, 어쩔 만두말랑이. 어, 피제토의 대결인가? 그럼 쉽지. 저쩔 웰시코기 말랑이. 어, 저쩔로 잘 받아치네. 그렇다면 어쩔 개구리알 반짝이 말랑이. 저쩔 개구리알 핑크 딸기 말랑이. 이, 어쩔 풍선껌 부는 오리. 저쩔 파이프 파빗. 어쩔 가루 풍선껌. 저쩔. 야, 너 틀렸네. 왜? 가루 풍선껌은 피제토이가 아니잖아. 가루 풍선껌 피제토이 아니야?
가루풍선 껌은 껌이지. 먹는 음식이라고. 아, 그래도 풍선 껌 물어서 이렇게 손으로 쭉 늘리면 슬라임처럼 돼. 장난감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 이제 어쩔 TV에서 나와라. 으아! 누나 오리온 괜찮아? 오바키 누나 날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동생아. 널 다시 못 찾을 줄 알았어. 다행이야. 어쩔 지옥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정말 다행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쩔 TV 지옥에서 오리온 구출하기 대성공. 짠, 신상 슬라임. 이거 전 비빔면 슬라임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지? 전 비빔면? 비빔면 패러디 젤리. 젤리인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아, 궁금. 어, 뭐야? 이거 슬라임이잖아? 뭐 젤리 같긴 하다. 꾹꾹이. 꾹꾹이 약간 이런 느낌? 아직 엄마가 빨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세탁기 소리가 나긴 한데? 그래도, 오! 오! 느낌 완전 좋아! 우와! 오! 뭐야? 냄새 맡아볼까? 그냥 풀 냄새 나요. 느낌? 약간 엄청 질겨. 해볼게요. 하나, 다시. 오, 됐다! 오, 됐어. 맞지? 성공이지. 오, 터트려야지, 제발. 오뚜기 까기! 아, 예스, 다 내꺼. 아, 나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 해? 그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못하지. 이젠 내 차례야. 하나, 둘, 셋, 오뚜기 까기! 아! 어, 다 내 거? 뭐야, 다 잃었네. 구몬도 못하고. 나도 구몬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 하라는 거야? 짜증나. 예, 얘들아, 내가 엄청나게 재밌는 거 발견했다. 키키키키오미키.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숨은 소스 게임. 숨은 소스? 소스? 아! 이 안에 맛있는 소스랑 맛없는 소스를 넣고. 어디야? 빼빼로로 맛있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 성공. 맛없는 게 걸려도 맛있는 척하면서 먹으면 통과! 뭐라고? 맛있는 척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어허, 재밌겠지? 키키키키오미키. 그럼 이긴 사람 뭔데? 이긴 사람? 뭐 할까? 뭐하지? 뭐 하면 좋을까? 이긴 사람 볼까? 아! 구몬 대신해주기 하자! 그거 좋네! 대신해주기? 내 숙제를 대신해준단 말이지? 그거 좋잖아? 좋아. 그럼 숨은 소스 찾기 준비 시작!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선수는 과연 뭘까요? 내가 먼저 한다? 먼저 해. 과연 맛있는 게 나올지 내 행운의 손을 믿겠어! 과연 행운은 박스인에게 올지? 응, 이쪽이지. 오비키 너 표정 보니까 반대쪽이네? 내가 뭐? 여기잖아? 여기지? 듬뿍 찍어서 뭔지 봐야지. 꾸덕한데? 뭐야 이거? 고추장이잖아! 잠깐만, 옆에 뭔데? 옆은 귤잼이잖아! 정답! 옆은 귤잼입니다! 아하, 고추장 걸렸다, 캐캐캐!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티 안 나게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맛있게 먹으면 인정!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어? 아니면 내 구몬 숙제 하든지 먹어 뿜뿜! 하, 짜증나! 너, 저거 봐. 하, 맛있겠다. 고추장 맛있네요? 맛있어? 얼 박스인 성공! 와, 고추장!
소스는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오리온 선수 입장! 어떤 게 나와도 성공입니다. 왜냐면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이죠. 캐캐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해주세요. 잘 보세요. 남자는 한 길만 간다. 한 길 파워! 야, 난 이걸 선택했어. 어디야? 여기지? 아, 걸렸다. 맛있는 거다. 분명히 초콜릿. 누텔라! 뭘까요? 어, 이거 뭐야? 냄새. 와사비? 정답! 와사비입니다! 내가 이겼네. 쟤 저거 절대 못 먹어. 내 구몬 잘 부탁한다? 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박세인 누나 것까지 해? 그래, 먹어야겠다. 진짜? 응? 먹게? 티 안 나게 먹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 죽었어. 맛있겠다. 어! 아! 역시 내가 이겼어. 넌 나한테 안 돼. 그래. 아, 몰라. 아, 몰라. 잠시. 아, 정말 어렵네. 이게 뭐야? 서둘러서 해. 30분 뒤에 선생님 온다.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다 해야 가지? 아, 진짜. 거의 다 됐어. 에이. 자, 여기. 됐지? 아, 고맙다. 그럼 난 간다. 속 편하네. 아, 팔 아파. 쉽게 숙제하기 대성공. 이게 뭐니? 다 틀렸잖아.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숙제 다시 다 해요. 야, 오리온. 너 숙제 이거 다시 다 해. 죽을래? 에이, 나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5학년한테 그걸 맡기면 어떡하냐? 아, 짜증나. 다 틀렸잖아. 너 때문에 혼났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너네끼리 대성공하지 마. 대성공 아니고 대실패라고. 그래도 대성공해. 일단 해. 숨은 소스 게임 대성공. 대실패라고. 파티 풍선 만들기. 우!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다. 키키키 키야 미키. 어, 오바키 누나 뭐 한다? 파티 풍선 만들기 하는 건데 이거 설아 오면 같이 해야지. 설아 누나? 에? 에이 재밌게 돼. 키키키. 여기 안에 보면 예쁘게 꾸미는 거랑 풍선이랑 다 있지요. 비키야. 어, 설아 왔어? 응, 비키야. 왜? 신기한 게 뭐야? 응, 짜잔! 이거 봐. 파티 풍선 만들기. 뾰로롱. 파티 풍선 만들기?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걸로 파티 풍선 만들기 완전 가능해. 나중에 말랑이도 만들 수 있어. 말랑이도? 우와, 신기하다. 해보자. 좋아, 너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럼 준비 시작! 먼저 풍선을 기계에 꽂아줄 건데 파란색 링을 꽂아주고 얘는 풍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펌핑해줘. 펌핑? 펌핑을 해서 오! 이 보여? 풍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오! 반대로 불리는 거야, 풍선이. 우와, 풍선 안에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신기해. 오, 거의 다 됐다. 우와, 신기해. 신기하지? 이 안에 공간이 생겼지? 이제 여기 안에 글리터랑 꾸며줄 인형이랑 넣어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이 안에 글리터를 넣고. 보여? 글리터 들어간다. 오. 컴팩트 풍선에 들어갈 종이 같은 것도 넣고. 우와,
이거 하트 모양이잖아? 우와,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인형도 넣어주고! 인형아, 잘 들어가라! 안녕! 인형도 넣어? 어, 이 안에 들어있었어! 풍선에 넣으라고! 우와, 재밌다! 폼폼이도 넣어줘야지! 많이! 많이, 많이! 오, 이제 다 넣었으면 핑크 마개를 이용해서 닫아줄 거야! 오, 파란색을 링을 뽑으면서 오케이! 오. 됐지? 이거 꼭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안 터져! 이걸 돌려서 딱 열어주면 오! 열어주고 여기 뽑아! 슉! 오! 우와!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베베 꼬아서 엄청 무서워하네, 풍선! 터질 것 같아! 저처럼 풍선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오키님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무서워요! 꼬아서 이 오링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넣기가 좀 힘든데? 으악! 으악! 들어갔다! 성공!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반대로 꽂아서 펌핑해서 풍선을 키워줍니다! 오! 어,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와, 바람이 들어간다!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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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예쁘지요! 이렇게 바람을 다 넣었으면 뽑아서 빼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탕탕탕탕탕! 턴 다음에 여기를 꼬아주기! 베베! 꼬아줍니다! 무서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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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져 안 터져! 잠깐만 이 고리 사이에 흰색 클립을 묶어주지요! 어 됐다! 딱 됐지? 풍선 묶기 안 하고도 되네? 맞아! 클립으로 딱 고정이 돼! 여기에 리본으로 예쁘게 꾸며줄 거야! 리본을 예쁘게 묶어줍니다! 오! 신기한 걸 만들었네! 네. 완성! 완성!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걸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딱 끼고 그 다음에 요걸 다 이렇게 벌려줘. 그 다음에 딱 뒤집어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세우면 완성! 아 깜짝이야! 어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 재미나 깨깨깨 재미나 깨깨깨 뭐가 재밌어? 너 장난칠래? 깜짝 놀랐잖아. 둘이서만 재밌게 노나? 힝! 나쁘슝! 리오나 너 있는지 몰랐어. 야 이제부터 더 재밌는 거 있어. 더 재밌는 거? 이걸로 대왕말랑이 만들 수 있어. 대왕말랑이를 만든다고? 어! 완전 재밌는 말랑이 만들기! 우와! 어떡해? 잘 봐. 풍선을 아까랑 똑같이 링에 꽂아준 다음에 펌핑을 해줍니다. 오, 오, 오. 이제 이 안에다가 클레이랑 슬라임을 넣어서 꾸며줄 거야. 우와 재미나 캐캐캐 재밌지? 같이 해보자. 형광색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오, 나는 핑크 색깔 넣어야지. 오 예쁘다. 핑크 색깔도 넣어주고. 우와 나는 파랑색 클레이 개개개 파랑색 클레이 넣어주고 개개개 또 노란색도 넣어줘야지. 노란색 클레이도 오 느낌 좋아 넣어주고 슬라임도 넣어주고 반짝이도 넣어줄 거야. 슬라임을 오 넣어주고 반짝이 오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예쁘겠다. 다 됐다. 이제 묶어주면 완성. 핑크색 마개를 이용해서 오
다음에 이걸 돌린 다음에 오, 오케이 빼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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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우와 다음에 이걸 마개를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개를 빼주고 우와 우와 대박이야. 묶어줄게요. 우와 풍선 묶는 거 어려운 사람 저요. 우와 완성이다. 만져볼까? 오 느낌 완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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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색깔도 예뻐. 그치? 우와 진짜 느낌 좋아. 나중에 이거 회색 되겠지? 다 섞이면? 우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재미나 케케케 대왕이다 신난다 케케케. 우와 오 우와 진짜 재밌어. 여긴 아까 반짝이랑 슬라임 눈 부분이 진짜 재밌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사점토. 오 클레이도 느낌 좋아. 우와 재밌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티 풍선 만들고 대왕 말랑이 만들기 대성공. 비행기 와우 와우 신나 와우 와우 신나 와우 떨어지면 나 죽어. 아 떨어진다 와 어 아니야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 아 비행 아 아 죽었어. 형아 몇이야? 아 형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아 반장 형아 걔 때문이죠. 야 이거는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이거 봐,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맞지? 헷갈리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면. 두 손으로 하잖아? 헷갈려, 너 두 손으로 해서 그런 거야. 그래, 꿀팁 전수 완료! 한 손으로 해야지. 어, 형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쉽다. 개개개! 비키야, 비키 있지? 집에. 어? 왜? 엄마? 여기 앞에 붕어빵집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 응? 붕어빵? 어 슈크림이랑 팥 반반해서 5,000원어치 사와줘. 그렇게나 많이? 뭐가 많아? 입이 몇 갠데 지금. 맛있겠다 케케케. 나는 슈크림. 어 알겠어 같이 가자. 그래 둘이 갔다 와. 응? 나도 슈크림인데 엄마 그럼 슈크림을 더 사온다. 그래 슈크림 3,000원 팥 2,000원 그렇게 사와. 그럼 알아서 사와 그냥. 어? 가만 있어봐. 쟤 저러고 나갔어? 오늘 좀 추운데? 꽃샘 추위. 으아 추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나 오늘 추운 줄 몰랐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어? 저기 있다 붕어빵 가자. 안녕하세요 팥 2,000원어치랑 슈크림 3,000원어치 주세요. 기다려요. 네. 야 게임에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할래? 뭐? 응? 어떤 게임? 이거 통 골드런. 그래 나 이거 진짜 잘해. 비키오 비키 헐 나도 좀 하는데. 소원? 뭐 들어줄 건데? 아 나는 옷 바꿔입기. 나 너무 추워 크크. 그래 오키님들이랑 약속하기로 한 거 있거든. 옷 바꿔입기 게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됐네 지금 하면 되겠네. 한다 준비 시작. 위에 있는 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 동전 많이 먹는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유, 아유, 절대 안 진다. 아유, 어려워, 아유, 어려워, 아유, 뭐야? 아, 어려워, 아, 부딪혔네. 아, 나 죽었어. 어, 뭐야? 벌써 끝?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야. 아싸, 이겼다. 키키키키오, 미키. 내놔, 옷 내놔. 야, 너 이거 입어라. 엄청 작겠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입냐? 와. 이게 들어가? 아, 불편해. 아. 오, 따뜻해. 아, 너무 추웠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여자 옷 입으니까 너무 웃겨. 왜? 뭐가 어때서? 나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아주 예쁘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 그래? 야, 넌 소원 뭐가 하려고 그랬어? 어? 너 이기면 소원 뭐가 하려고 그랬냐? 나? 옷 바꿔 입기. 어? 뭐야? 그건 너한테 벌칙 아니야? 어, 너가 추워하니까. 아, 뭐야 진짜. 야, 젠틀맨이냐? 젠틀맨? 야, 빨리 와. 작은 오리, 중간 오리, 큰 오리. 잘 봐. 이건 작은 눈오리, 캐캐캐. 이건 중간 오리고,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로 대왕 눈오리. 이거 얼굴도 들어간다. 아, 캐캐캐. 1번, 2번, 3번 세 가지 사이즈 있어. 재밌겠지, 캐캐캐. 피키야. 어,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안녕. 비키는? 어, 비키 누나? 글쎄 모르겠네. 나한테 재밌는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 그게 뭐지? 어, 너네는 요즘 인싸들이 먹는다는 포도를 만들어야 나갈 수 있다. 인싸들이 먹는다는 포도? 그게 뭔데? 포도에다가 사탕 뿌신 걸 붙여서 먹는 것이다. 우와, 저게 뭐야, 신기하다. 나도 먹고 싶다, 캐캐캐. 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먹고 싶기 때문이다, 캐캐캐캐오 위키. 아, 뭐야. 그럼 너가 나와서 만들어. 내가 그냥 만들면 재미없지. 이건 방탈출 미션이다. 방탈출? 너네는 포도를 만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그런 게 어딨어. 누나, 진짜야. 문이 잠겼어. 뭐라고? 문이 잠겼다고? 하하하, 문이 잠겼지. 이건 방탈출 미션이지. 제한시간 30분을 주겠다. 30분 안에 포도를 만드시오. 이걸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어진 미션에 성실해야 했기 때문에. 아, 누나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헤, 캐캐캐. 휴, 이 재료들로 만들면 된다 이거지? 어, 맞아 누나. 그리고 여기 미션지가 있어. 미션지. 인싸포도를 만들고 탈출하시오. 인싸포도 만드는 방법? 포도에 풋젤리를 썬다. 으깬 사탕을 묻힌다? 오, 간단하네. 간단 뿡뿡. 웃겨 누나. 뿡뿡. 웃겨. 그럼 해볼까? 뿡뿡. 좋지요. 그럼 준비 시작.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풋젤리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쌓아줍니다. 꼼꼼하게 반대쪽도 이렇게 쌓아줬지? 이렇게 쓱 해서, 오! 이렇게 완성! 그런 다음 이 락핸들을 부셔야 돼. 락핸들을 부셔줍니다. 아파. 손으로 하니까 아프지. 도구를 이용해봐, 리오나. 아, 그럼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엄마가 운동한다고 싸놓고 절대 안 쓰는 아령이 있지. 어, 뭔지. 절대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지. 우리 집에도 그런 거 많아. 왜 사는 거야 대체. 후. 사탕을 살살 부셔줍니다. 오키님들 손 조심조심. 부신 사탕을 접시에 넣고. 좋아, 이제 포도에 사탕을 묻히면 되는 거지? 응, 맞아 설아 누나. 젤리가 접착성
적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묻히면 적착성이 높아지거든? 그런 다음에 이 사탕을 묻혀주는 거야. 우와! 오, 예쁘다! 잘 붙어, 그치? 우와! 우와! 이렇게 됐다, 예쁘다! 우와! 이게 인삼포도인가 봐! 몇 개 만들지? 여러 개 더 만들어야겠다. 한 열 개 정도 만들자. 좋지요! 핵, 대개개! 젤리를 싸주고, 우와 이건 다른 색깔이다. 우와 예쁘게 쌌지? 물을 살짝 묻히고 이번엔 다른 색깔 락캔디를 묻혀줍니다. 우와 가득 가득 가득. 우와 예쁘다. 빨간색 붓젤리에다가 락캔디. 우와 예쁘다! 완성! 우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니까 반짝반짝 더 예쁘다! 보기 좋은 사탕이 맛도 좋다! 맛있을 것 같아! 어? 이제 문이 열리나 봐! 뭐야? 누나 방에 있었어? 오비키 뭐야 너! 만들기 귀찮으니까 나 시킨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 친구야. 친구야는 뭐야, 느끼하게. 방탈출, 하나의 놀이라고나 할까? 그래, 재미는 있었다, 오비키. 우리 이거 만들었으니까 ASMR 할까? 오, 좋다. 과연 맛은 어떠시지? ASMR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깨깨깨! 외국인 사들이 먹는 잘 것 같아요. 맛도 맛있고, 예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소리도 좋고. 대성공이다, 대성공!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싸포도 만들고 미션 성공하기! 대성공! 나는 인싸되기 대성공! 키키키키 오비키! 아, 눈이 많이 온다. 눈 많이 와. 눈물이 만들어 가는가? 자, 다들 주목! 모이자! 오징어 게임이다. 다들 출발! 인사! 비로! 관장님, 근데 가면을 쓰고 계세요? 자, 우리 오징어 게임 알죠? 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아, 나이 때문에 볼 순 없지만 하도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난리다, 맞니? 그 게임 안에서는 한국의 옛날 놀이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게임을 해보겠다. 안녕하세요, 뿌. 오, 마치 영희도 들어왔네. 영희야, 너도 게임에 참여해라. 게임이요? 자, 우리는 태권도가 가미된 놀이를 하면서 게임을 할 거다. 태권도 게임? 먼저 관장님이 말하는 태권도 자세를 정확하게 한 후 공깃돌을 3개 이상 잡고 발차기를 한 후 딱지치기를 해서 넘기고 완주 버튼을 누르면 성공!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오, 내가 이길 거야!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모두 자신 있어 하는데 누가 해볼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다. 가장 먼저 어려운 준비. 시작. 앞차기 준비. 앞차기 시작. 통과. 세 개 이상만 잡으면 된다. 세 개 이상. 그러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겨우 올라갔다. 무조건 이거 다 잡아야 돼. 와, 재밌다. 세 개 잡았다. 통과. 예스, 예스. 자, 발차기 한 번 한다. 아, 아. 통과. 텀. 예. 와, 잘한다. 쟤 왜 이렇게 잘해? 뿌. 예. 예. 와. 아. 오리온 기록 1분 30초. 잘했다. 오 예스. 잘했다. 다들 박수. 다음은 갈래? 게임 하러 갈래 안 갈래? 아, 갈래 안 갈래. 아. 놀리지 말라고요. 뿌. 아. 아. 너네 웃지 마라. 죽는다. 뿌. 자, 갈래 나와서 게임 해보자. 자, 준비. 시작. 자, 정권 찌르기 준비. 정권 찌르기? 시작. 야! 통과. 텅. 야! 내 정권이 죽었어. 예. 세 개만 잡으라고? 다섯 개 넘게 잡아주지. 우와. 예! 와. 공기 통과. 다음 발차기 준비. 야! 발차기 시작. 에! 통과. 다음 딱지 치기. 죽었어. 뿌. 예. 우와. 와. 에. 네. 양갈래. 1분 25초. 와. 예스, 예스. 뿌. 현재까지 이 양갈래 1등.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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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저건 새로 미는 건가? 유행한가 봐. 아, 좋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아. 그래, 학년이 할 수 있지. 학년이 준비 시작. 자, 앞차기 준비. 아. 앞차기 시작. 아. 잘했다. 통과. 6학년 공기 못할 것 같아. 뿌. 6학년 공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못할 것 같아. 개개개. 야. 뭐야? 바로 잡았잖아. 뿌. 오, 공기 완전 잘해. 발차기 시작. 아. 통과. 다음 딱지치기. 6학년도 딱지치기 잘하는데. 누나 잘하면 지겠는데? 으잇, 지면 안 되는데, 뿌! 나이스. 대박. 완전 빠르다. 강렬 충격! 오, 학년의 기록은? 뭔데요? 뭔데? 말해주세요. 뿌! 과연 양갈래 누나를 이길 수 있을지? 갈래랑 3초 차이 난다. 3초 차이? 제발 1분 28초여라. 28초여라. 뿌! 22초, 22초, 22초. 학년의 기록은? 1분 22초. 아, 학년의 승리! 우와! 뭐야, 아쉽게 쳤잖아.
오, 6학년 승리! 좋다! 오늘 학년이가 이겼으니까 반장님이 오징어 게임 마스터 카드와 오징어 게임 피규어를 준다. 잘했다! 박수! 와, 감사합니다. 박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기 대성공! 맛있겠다. 우리 엄만 방해 안 하면 되는데. 짜잔! 문신 타투거든요? 이걸로 저번에 엄마 속였잖아요. 이번엔 좀 있으면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를 속일 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걸 붙인 다음에 할머니한테 진짜 문신했다고 속이면 할머니 반응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키키키 귀여워 미키. 오, 할머니 기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있는 보호필름을 띄워줍니다. 오, 이렇게. 와, 망할까봐 걱정돼. 우선 이 호랑이를 팔에 붙여주고. 잘 붙일 수 있을까? 호랑이한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얇은 수건에 적셔가지고 붙여줄 건데. 와, 면적이 장난 아니다. 잘 붙을까? 어떻게 예쁘게 잘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한참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걱정이네. 잘 됐지? 뭐해?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뭐해? 방금 뿜뿜? 똑똑하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라. 뭔데? 판박이야? 어, 판박이야. 무슨 모양인데? 봐봐. 설마 저번에 했던 문신? 아, 누나가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만 방해 안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뭔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리오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뭔데? 알려주라고. 궁금하다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오리온. 뭔데? 중요한 일이 뭔데, 뭔데? 자, 이거 봐봐. 오. 호랑이. 오, 누나! 호랑이 문신? 아, 조폭 문신! 와, 진짜 조폭 두목 같아! 그치, 이거 문신한 것처럼 해서 할머니 속일 거야. 아하, 대박이다. 할머니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지워지잖아. 지워지지. 할머니 엄청 웃기겠다.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가 속이는 동안 제발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아, 왜? 나도 보고 싶다고. 저번에도 막 너 티나게 옆에서 캐캐캐 이러면서 웃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다 들통났잖아. 아, 나도 보고 싶었네. 그럼 다 들통났을 때 나가도 돼? 어, 들통났을 때 그때 딱 나와. 아, 오, 예스! 재밌겠다! 뭔가 뿜뿜! 아, 오리온 불안한데. 어? 어,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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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얘들아, 할미 왔다. 아이, 어, 할머니 오셨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관절이 쑤신다. 아주 바삐니 안 돼. 할머니 추우시죠? 식탁에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드릴게요. 따뜻한 차? 그런 게 있어? 네, 엄마 친구가 청귤 꿀차 주셨대요. 이거 드세요. 아유, 우리 미키가 아주 착하다. 할미한테 차도 대접하고 아주 효녀네, 효녀. 내가 손주를 잘 뒀어. 할머니, 이제부터 장난 시작. 키키키키오 미키. 아, 궁금한데 뭐하고 있지? 벌써 다 속였나? 아, 궁금한데.
재밌겠다. 개개개. 이게 청교 꿀차인데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목 건강에 좋대요. 아, 목 건강 그래 좋지 좋지. 아, 청귤 꿀차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아유, 고마워. 네, 드세요. 아, 근데 덥다. 문신? 어? 네? 아, 이거요? 얼마 전에 했어요, 문신. 네. 아니, 이게 팔 전체에 호랑이를 그렸단 말이냐, 응? 어, 할머니 속였나 보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재밌겠다, 깨깨깨. 네. 아, 할머니, 요즘에는 문신 다 해요. 아유, 팔 전체 이렇게 문신을 다 한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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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요즘에는 이렇게 문신 다들 해요. 들어가, 들어가, 아직 아니야. 아유, 얼마 주고 했냐, 헬미도. 팔에 문신? 너도 했냐? 나도 했다. 할미 어릴 적부터 이거 하는 게 소원이었다. 할머니! 할미는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를 그렸다. 어떠냐? 아, 할머니! 진짜 문신을 하셨어요? 하하하하, 할미는 고수한테 받았어.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할머니, 아, 몰라. 조폭이야. 아유, 리온이도 있었네. 울지 마, 울지 마. 아, 할머니, 저는 장난인데. 할머니 진짜 문신하셨어요? 저는 장난이에요. 이거 반박이 스틱 거예요. 문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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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미도 장난이다. 이거 지워지는 문신이야. 네? 장난이라고요? 그래, 이 할미가 장난 좋아하잖냐. 딱 보니까 비키너가 장난칠 것 같더라고. 어떻게 우리 손녀는 장난치는 것까지 딱 매달맞냐. 아, 정말이에요? 놀랬잖아요, 할머니. 놀라요, 할머니. 장난꾸러기세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다.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하다. 아, 속이려다가 역으로 당했네. 맞아, 나 엄청 깜짝 놀랐어. 진짜 웃기다. 할머니 문신 진짜 같아요. 이 할미 멋지냐? 장난치는 손녀한테 역으로 몰카 하기 대성공. 우와, 할머니 정말 못 말려. 오리온. 아, 네? 저요? 그래, 너 잘못을 했으니 지옥에 왔다. 응, 지옥이요? 왜요,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친구 머리에 꿀을 묻혀서 괴롭혔잖아. 그건 그 누나가 먼저. 그 누나가 먼저. 저희 누나 게임으로 사기 쳤단 말이에요. 그 값은 내가 치르게 해줄 거야, 공평하게. 그럼 누나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친구 괴롭히는 건 잘못이야. 에이, 난 뜻이야. 그래서 오늘 넌 말랑이 거래장에 왔다. 지옥 말랑이 거래. 지옥 말랑이 거래? 어? 여기가 말랑이 거래장인가? 난 누구랑 거래하지? 어? 설아, 누나. 어? 리우나, 너 여기 있었어? 누나도 거래하러 왔어? 나 갑자기 천국에 오게 돼서 신상 말랑이를 잔뜩 주셨어. 우와, 부럽다. 난 지옥인데. 왜 지옥에 갔어? 아, 그게 오바퀴 누나 괴롭힌 박세인 누나한테 복수했더니 지옥 왔어. 아, 그랬구나. 그...
그런 이유라면 좀 지옥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벌써 누나를 만나서 여긴 지옥이 아니야. 하, 정말 어리형 못 말린다. 그럼 첫 번째 거래. 누나,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우와, 딸기 롤리팝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꺼냈어. 누나한테 잘 어울리네. 아하, 근데 리우나, 나 딸기 롤리팝 진짜 갖고 싶었어. 헤, 다행이다. 그럼 나는 이거. 그럼 그럼. 오, 자동차인데? 오, 완전 멋지다. 내 취전데? 이거 이렇게 팝이 잘 돼. 오, 좋다. 난 무조건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우와, 딸기 롤리팝. 이거 사실 두 개였잖아? 두 개였다고? 원래 하나였는데? 천국에 오니까 두 개로 늘어났어. 우와. 그리고 다른 색깔인데 두 색깔 다 예뻐. 에헤, 누나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 나도 자동차를 했는데 맘에 들어. 어? 아, 왜 핑크색으로 바뀐 거야? 이건 여자 색깔이잖아. 노란색, 검정색이 더 멋있다고. 아, 갑자기 왜 색깔이 바뀌냐? 아, 이건 너무 여자 거 같은데.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요즘엔 인싸들은 남자들도 핑크색 많이 쓰더라. 인싸? 핑크 잘 써? 그럼 나도 좋지요. 브롱브롱. 오오오. 다음은 리오나. 너 피자 좋아하지? 나 피자 완전 좋아하지. 그래서 준비했어. 아, 이거야. 이거야. 피자. 오잉? 우와! 피자 파빗이다! 천국에 신상 파빗이 진짜 많아. 천국 문구점 가서 다 골라왔어. 와, 진짜 좋다. 우와, 천국 문구점. 나도 가고 싶다. 누나, 나는 이거. 우와, 미키마우스 파빗 가방이다. 에이, 누나, 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거 봐. 겉에서 가방을 이렇게 다 누르잖아? 여기서 동그라미 다 눌렀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손을 넣고 슉 가면 와, 재밌겠지? 개키께? 이거 진짜 재밌어. 거래하면 꼭 해봐. 우와, 정말 재밌겠다. 거래하면 꼭 해봐야지. 그럼 나는 승인. 해, 나도 승인. 승인! 와, 피자다. 깨깨깨. 아까 그거 해봐야지. 어? 이 가방 안에 파빗이 더 있잖아? 어? 어?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오. 파인애플 너무 귀엽잖아? 유니콘 너무 예쁘다. 아보카도. 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만졌을 땐 가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오더니 신상 파빗이 더 생겼나 봐. 와, 천국 부럽다. 나도 천국 말랑이 거를 해보고 싶다. 나중에 꼭 봐봐. 리오나, 너는 올 수 있어. 새로운 파빗인가 봐. 재밌다. 해, 누나. 그래도 나 피자 파빗 있으니까. 나 피자 파빗 좋아. 어? 오! 오! 뭐야! 내 피자 팝이! 어? 뭐야! 이거 젤리잖아! 내 피자 팝이 젤리로 바뀌었다! 으앱! 지옥에선 팝이 젤리로 바꿔버리네! 에이, 나 피자 팝이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 젤리 좋아하잖아. 아, 맞다. 나 피자 좋아하지? 그럼 피자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피자 한 조각 뜯어서. 엄청 맛있어. 이거 예쁘다.
지옥 말랑이 거래 왔지만 피자 젤리도 먹고 사람들랑도 놀고 좋지요.